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준사기죄가 뭐길래? 이슈박스 주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특히 여러 혐의 가운데 방금 주제에서도 보셨듯이 준사기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이 이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여러 가지 뭐 기부금을 뭐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길할머니 기부 당시에 의사는 심신미약 상태가 맞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의료진 자문을 구해 판단했다는 건데 의료 전문가로부터 길할머니 의료기록,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서 기부 당시 의사결정,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이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이 갖는 박 의원님의 이 논란은 어떤 겁니까? 이제 그 핵심적인 그 공소장의 내용 중에 여덟 가지입니까? 그 중에 예. 이제 준사기죄가 있는데 준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사기죄와는 다른 겁니다. 보통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준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뭐 미성년자 15살, 12살짜리다. 또는 지금 이제 할머니처럼 사실은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상당히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의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통 사람한테는 속이기 힘든 행위라 하더라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들은 보호해 드려야 될 사람인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활용해서 자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뭐 말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로 활용했으니까 재질이 보통보다는 훨씬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윤 의원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뭐 죄명은 8가지이긴 하지만 6가지 혐의 중에 도덕성에 가장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좀 반발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준사기.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준사기라는 건 이제 일반 사기랑 다르게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상대방의 대단히 궁박한 사정,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처럼 자신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상대방에게 금전을 편취했다라는 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윤 의원이 길할머니를 상당히 어떤 사정을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해서 이 수정한 상금 1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인 한 8천여만 원을 한 2년 2개월에 걸쳐서 편취를 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인에게 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로까지 인정되면 그거의 치명타, 도덕적인 치명타, 그럼 뭐 정치적인 생명이 사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아하. 특히 이 지점은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면서 이 준사기가 어떤 죄명이냐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좀 영상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건 오히려 할머니의 주체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좀 모멸감을 주는 처분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원옥 할머니에게 들어온 상급 1억 원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그 길 할머니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7천여만 원인가를 이제 기부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길원옥 할머니 의사와 반하게 윤 의원이 기부를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윤 의원은 할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8천여만 원 가까운 돈을 기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 사실상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이제 쉼터에서 지낸 올해까지도 치매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고요? 검찰은 지금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2017년 성금 기부 시점 당시에 치매와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 이게 어떤 윤 의원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도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된 준사기죄 이게 가장 좀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모로, 것처럼 예.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 왜냐하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활용해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단순히 이 길 할머니의 의학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길 할머니가 예컨대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8천만 원 가까운 돈이더라고요. 아니, 그 큰 돈을 그렇게 기부할 때는 그 길 할머니의 단순한 그 의학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왜 하게 됐냐, 왜 기부를 하게 됐냐, 이런 데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의학적으로 치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냐. 예. 이런 가운데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의원의 어떤 기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뭐 법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용수 할머니의 이런 심정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제 할머님의 어떤 증언과 폭로로 이제 불거졌고 이 기소가 되니까 할머니가 좀 섭섭한 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성 보도도 나오니까 아 그렇지 않다. 이건 법의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고 내가 안타깝거나 이런 심정을 갖고 있진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처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분명히 단죄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애초에 굉장히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뭐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딸의 고액 뭐 유학 자금을 이 공금에서 횡령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안타까워하거나 심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할머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죠. 윤미향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가 되자 당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저러한 조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법률적인 예. 문제를만 보면은 물론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정지 상태, 쉽게 말해 중간 단계를 할 수가 있지만 윤미향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이고 특히 이분은 비례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대표 될 때는 그동안의 어떤 본인의 그 업적 때문에 비례대표로 발탁이 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뭐 30년 동안 고생을 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받아서 비례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기소가 됐다. 그 내용이 보니까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뭐 개인 치부에 뭐 쓴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비례대표 된 근거, 존재 기반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당원권 정지다, 당직 정지다. 사실 당직 정지라는 게 뭐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거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러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정말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제명을 시키든지 탈당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내용 재판에 넘겨질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 수사 상황 예. 어떤 상황들이 좀 밝혀질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로 위안부 운동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또한 재판을 통해서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지 이 말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